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온 큐형입니다.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냐면요. 큐형이 애정하고 좋아하는 바로 퍼퓸 향수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향수를 주로 쓰고 좋아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여자 향수 아니면 남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향수를 쓰고요. 남자 전용 향수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. 일단 알코올 향이 너무 진하고 저하고 별로 어울리는 느낌이 안 나가지고 가끔씩 쓰고 저는 이제 거의 남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향이나 아니면은 여성용 향수를 쓰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 큐형이 좋아하는 베스트 퍼퓸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먼저 첫 번째 향수는요. 최근에 선물 받은 향수거든요. 바로 클린의 레인이라는 향수입니다. 향이 되게 진짜 비냄새가 나더라고요. 비 오는 날에 그 매우한 아련한 수정적인 과거의 기억에 젖게 하는 그런 향기 있죠? 여러분 다 아시죠? 그런 향이 나는 향수예요. 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. 진짜 비 오는 날 뭔가 나는 그런 오묘한 향이고 약간 너무 남성적이지도 않고 너무 여성적이지도 않은 그런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데메테르랑 좀 이미지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데메테르에서 나오는 향수처럼 되게 종류가 이것도 많더라고요. 뭐 레인도 있고 무슨 모시기 되게 많았어요.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모시기 이렇게 쭉쭉쭉. 근데 그 중에 무슨 코튼 모시기 코튼인지 코튼 아무튼 코튼이 들어간 모시기 있었어요. 근데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이걸 다 쓰면은 한번 그걸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. 두 번째 제가 애정하는 향수 아이템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큐 이게 뭘까요? 바로 고체 향수예요. 고체 향수인데 토니모리 헬로바니 퍼퓸 바 015 베베 파우더라고 돼있네요. 베이비도 아니야 베베 이렇게 돼있어요. 되게 장난감 같죠? 향 정말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. 바로 베이비 파우더 향입니다. 고체 향수 쓴지 이렇게 발라가지고 쓰는 거거든요. 얘는 산지 좀 돼가지고 가격이 기억이 안 나네. 엄청 쌌던 걸로 기억해요. 만 얼마였나?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되게 쌌고 빨리 향이 날아가는 편도 아니고 베이비 파우더 정말 베이비가 되는 기분이에요. 지금 자기 뭔가 토끼였네. 얘가 양인 줄 알았는데 토끼였어. 짠. 옥엔조 뿌르 오므 우뚜 뚜왈렛이라는 향수예요. 남자 향수인데 알코올 향이 그렇게 그 있잖아요 막 엘리베이터 타면 나는 그 남자 향수 그 뭔가 되게 막 엘리베이터가 못 올라갈 것 같은 그 무거운 그 알코올 향 있죠. 그런 향이 아니라 얘는 그래도 좀 되게 시원하고 가벼운 알코올 향을 가지고 있어요. 얘는 약간 여름에 뿌려주면 좋을 것 같은 향수입니다. 다음 아이템은요 바로 짠. 네, 데메테르 나왔습니다. 데메테르가 진짜 향 종류가 많은데 저는 데메테르 베이비 파우더 향도 되게 좋아하고요.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선물 받은 향인데 바로 초콜릿 초콜릿 커블 차리스라는 향이에요. 진짜 초콜릿을 그냥 녹여서 기는 것 같아요. 약간 초콜릿 뭔가 기름 같은 느낌. 진짜 얘는 초콜릿 매니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향이에요. 약간 초콜릿을 보양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드시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초콜릿을 좋아한다 이거 한번 사줘보세요. 막 먹는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빨아먹는 거 아니야? 짜자자잔. 지금 재채기 나오려고 해. 재채기가 지금 나오려다가 네, 다시 들어갔습니다. 마크 제이콥스. 저는 개인적으로 마크 제이콥스 브랜드 향수를 되게 좋아해요. 특히 이 데이지 라인의 취향 자격 취자입니다. 원래는 얘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얘만 엄청 사서 맡아놓은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얘 나오고 나서 이제 이후로 이제 얘 말고도 엄청나게 시리즈가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근데 아직까지는 얘가 그래도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뭐 다른 향수 제가 다 맡아보진 않았지만 얘는 그냥 얘보다 좀 더 가벼운 향? 좀 더 영한 느낌이 나가지고 사왔는데 요즘에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. 데이지의 다른 향들이 사볼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솔직히 향수 살 때 저만 그런가요? 향수 이 공병 디자인을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. 저 같은 경우 그렇다고. 그래서 그래도 뭔가 향수병이 이뻐야지 더 이렇게 눈이 가는 것 같아요. 이왕이면 예쁜 게 좋잖아요. 그쵸? 짠, 이것도 많이 썼다. 바로 레이디 가가의 Fame이라는 향수입니다.
물론 지금도 팬이긴 하지만 막 진짜 미치도록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. 그때 이제 레이디 가가 향수가 나온 거예요. 이게 지금은 한국에서 팔거든요. 근데 이게 한국에서 팔기 전에 제가 이제 영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개타게 된 그런 향수입니다. 마케팅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. 이 향수 광고를 되게 멋있게 찍었더라고요.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. 레이디 가가 뭐 페인 퍼퓸 이렇게 치면은 그 풀 영상이 있어요. 진짜 잘 만든 SF 영화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처음에 광고를 보고 이건 정말 사야겠다 해가지고 이 검은 색깔 독극물 같은 물에는 어떤 향기가 나올까 뿌리면은 내가 막 악마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매혹적인 그런 향기 확 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근데 막상 또 뿌려서 맡아보고 하니까 백화점 1층 냄새? 살짝 블루베리 향이 섞인 백화점 1층 냄새. 뭐 이 향에 빠져든다까진 아니고 그냥 뭐 나쁘진 않은 향. 부담 없는 향인 것 같아요. 이 검은 색깔 액체가 이렇게 뿌리면은 투명해지는 게 너무 일단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케팅도 잘했고. 저희 큐형이 좋아하고 애장하는 아이템. 향수 아이템 소개가 끝났고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쓰고 있는 향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우리 모두 향을 공유합시다. 네,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재미있는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.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안녕.